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페라의 아리아, 듀엣곡, 중창곡, 특히 그 중에서도 레치타티보 이런 거 부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말하듯이 노래하라, 말하듯이 노래해라는 표현도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말하듯이 해라,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노래 부르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더 좋은 표현이고 뭐가 더 맞는 표현이냐, 옳은 표현이냐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말에 그냥 음정이 붙는 거구나,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음정이 붙는 거구나, 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듯이 말하는 거구나, 그냥 말인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하지 말고 여러분은 노래하듯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잖아요. 그러면은 시를 낭송한다고 생각해요. 천둥 너머 어딘가 노래를 한다고. 노래라는 게 아니라 천둥 너머 어딘가 그대는 살고 있을까, 이렇게 시를 낭송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 시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의미의 뉘앙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띄어읽기가 나오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띄어읽는 거예요.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 져도. 그러니까 그 호흡에 쉬는 곳과 순환하는 곳이 어딘지가 결정이 되죠. 말을 함으로써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거기서 호흡과 발성과 음악과 감정 표현이 다 결정이 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이 시를 읽고 있다, 나는 진짜로 이 시를 지금 말하고 있다, 진짜로 이 대사를, 가사를 대사로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듯이 노래가 아니라 노래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발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오버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고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니 그 시간의 기대 우리. 그러면 대부분 노래하면서 자기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못해. 근데 이렇게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진짜로 말을 하면, 말하듯이가 아니라 진짜로 말을 해버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의미가 곱씹어지면서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죠, 가사의 의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이입이 되고 내가 몰입이 되고, 그러면 관객들도 그 감정선 안에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외국 곡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정말 비싼 거 알려드린다. 타고나지 못한 소리로 인한 한계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노래도 또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스케줄로 성대 낭종 진단을 받았었고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쯤 신동엽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실제로 제가 부르지 못했던 고음 영역까지 부르게 됐고 제가 이제 성악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뮤지컬, 다양한 장르 불문 없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다 동혁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로 준비하셨다니까 꼭 신동엽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비싼 거 알려드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성의 끝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횡격막을 쓴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감정이 들어와야 횡격막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 얘기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사를 이해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해버리면 된다. 이런 이탈리아 빤쪼네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래를 발성을 아니요 이 언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언어와 문화와 바이브, 억양, 그 나라 사람들의 기운 이거를 익히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Nidi d'amore di felicità. 이렇게 거기에 음정만 들어오는 거죠. 호흡에 La mia piccola rondine parti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i. 이런 그래서 이 말에서 모든 발성과 음악이 다 나온 거죠. Non discordarti di me. 신에 있는 거죠.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 sempre più. 들어가세요, 선생님.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e la vita mia l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uore per te. Non ricordarti me.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몰라도 아, 저 사람이 이 노래의 언어적 뉘앙스를 살려주고 있구나 이 느낌이 오면 그게 최고의 발성이고 그게 최고의 음악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소리 내기가 어렵나 했더니 아주 높은 키에 태연들도 잘 안 부르는 키였어. 너네 디스코르다 La vita mia legata a te
그게 다 에너지도 횡격막도 호흡도.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아직 한창이라 이렇게 소리 내고 나면 목이 확 잠기는데 거기도 다 거기서 온다. 말하듯이 노래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그게 참 많은 오해를 낳고 사람들이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노래가 테크닉이 더 명확해지고 확신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자신이 없어지고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한다?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을 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안 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운동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과연 보컬 레슨의 녹음, 녹화를 허락할까요? 반드시 학생들이 녹음, 녹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내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래를 말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발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쉬워지고 대가의 길에 저도 그렇고 한 걸음 다가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